교회는 거룩한 금요일에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예식은 말씀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예식 전체는 인류에게 구원의 열매를 가져온 주님의 십자가상 죽음에 집중됩니다. 우리 모두 순환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힘으로써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우들을 위하여 당신 피로써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교우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도단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이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려 트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어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빚이 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오.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의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오. 그때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게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제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로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잘못과 죄, 우리가 지은 잘못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는 지금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더욱 깊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십니다. 항상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만은 고통이 너무 컸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라면 결코 이렇게 하실 수 없는데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려우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성부의 사랑을 의심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고통이 너무 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굳게 닫혔던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죽음이 최고의 고통이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천국 문이 열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십자가 가장 큰 형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를 시작할 때 십자송을 긋고 이를 마칠 때 십자송을 긋습니다. 축복을 줄 때 십자송을 긋습니다. 십자송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매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그 고통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해서 예수님께서 가볍게 만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를 통하여 온 인류와 지구 전체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만을 넘었고 사망자도 9만 명을 넘고 10만 명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퍼져나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프란치스 교황님께서는 인류의 착한 본당 신부님이 되시어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은 이들, 그 가족들,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세상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로 돕고 살자며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지난 3월 27일 바치신 우르비 앳 오르비 특별 기도와 그에 앞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과 함께 바친 범교회적인
주님의 기도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가기에 적절한 때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비가 내리는 텅 빈 베드로 광장에서 오르빗 특별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특별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로마의 피아델 코르스에 있는 성 마르텔로 성당의 십자가입니다. 로마가 페스트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갈 때 이 마르텔로 성당의 십자가를 모시고 행동하여 행렬하여 페스트가 멈추는 기적이라는 십자가 바로 지금부터 500년 전인 1520년에 일어났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교황님은 고통 중에 간절히 구원을 찾는 모든 인류의 대표셨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십자가 예수님을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은 인류의 고통이 함께 아파하시며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교황님과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며 하느님께로 나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 주어지는 십자가를 많이 사랑하여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삶을 우리는 매일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성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할 때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자기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잘 사랑하여 성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 어려움, 실패, 낙담 안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해 드릴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것이고 은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온 인류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체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교회의 주교인 저희 형제 아우스티노와 주님의 부당한 조인 전라자로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은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 양떼를 돌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된 모든 형제자매를 신앙과 사랑의 끈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믿지 않은 이들을 위한 이에서 기도드리오니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올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은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이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사회로 선교를 통해서 공동선에 이바지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며 또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는 대화할 수 있는 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뽑혀지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염원이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해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고통받는 이들이 감염증과 낯선 병원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두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와 용기를 주시어 그들이 지금 겪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 가족들 또 방역 당국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의 십자가에 깊은 절을 하며 우리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제 십자가 경배 예식이 있겠습니다. 앞줄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두 명씩 십자가의 깊은 절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 위한 나무로다. 어떤 숲도 이런 싹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귀한 나무 귀한 못에 귀한 짐이 달려도다. 나의 여여 영광스러운 이 싸움을 찬미하라. 십자가 예수 네 두 곳에서 노래 불러다오. 이생 되신 구세주의 승리 노래하자.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 위한 나무로다. 어떤 숲도 이런 싹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그만 열매 원조들이요 받아 먹었을 때 죽을 원조 천주 친히 불쌍하게 여기시어 나무에서 받은 상처 없앨 나무 정했네. 귀한 나무 귀한 못에 귀한 짐이 달렸도다. 우리들의 구원사업 천주님의 계획대로 음모하는 반역자를 지혜롭게 여기시고 원수 이긴 그 나무로 우리 구원하셨네.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 위한 나무로다. 어떤 숲도 이런 싹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성스러운 때가 차니 창조주가 오시었네. 성부 품을 떠나시어 성자 탄생하시었네. 동정녀의 태중에서 여륙지에 나셨네. 귀한 나무 귀한 못에 귀한 짐이 달렸도다. 좁은 구요 침대 삼아 어린 아기 울었도다. 할머니를 보에 싸서 동정성 못 누였도다. 천주님의 손과 발을 보대기로 감았네.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어떤 숲도 이런 싹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30년의 인생 겪고 연세 이미 충만하니 구세주로 십자가의 자유로 이 몸을 맡겨 이생 되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렸네. 귀한 나무 귀한 못에 귀한 짐이 달렸도다. 쓸개 받아 목 죽이고 가시못과 창에 찔려 여린 몸에 피가 흘러 시냇물을 이루더니 땅과 바다 우주 창공 깨끗하게 씻었네.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어떤 숲도 이런 싹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성삼위의 높은 은총 우리 구해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영광 받으소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영원 영광 받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이 제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과 육신을 자비로 낫게 하시며 지켜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신령성체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티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님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통정녀시여.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성주간 성삼일의 특별한 하느님 은총의 시간을 이런 모습으로밖에 거행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한편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느님한 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함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특별히 예수님 죽음과 함께 십자가의 예수님과 눈을 더 마주칠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이 모시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저녁 8시에 부활 성야 미사도 오늘처럼 어쩔 수 없이 가득 성당을 메우고 기쁘게 부활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생중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언제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이깁니다. 우리는 이기는데 나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바치셨으니 우리도 우리들 이웃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렇지만 작은 말 한마디 해야 될 거 하고 안 해야 될 거 안 하면서 정말 이웃을 또 다른 나로 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웃 안에 봐서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사랑하고 살 적에 코로나19도 빨리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십자가였지만 더 큰 은총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 성주간 성삼일 부활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죽으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부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로써 오늘 주님의 순환 예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